보트를 타고 있던 남성에게 귀여운 방문객이 다가옵니다. 멀리서 보트를 발견하곤 주위에서 헤엄을 치다 남성 몰래보트에 올라탄 아기 바다사자는 보트 이곳 저곳을 휘젓고 다니며 호기심을 보이더니 남성에게 다가와 머리와 코를 비비며 애교까지 부리는데요. 어린 조카와 함께 있던 탓에 남성은 바다사자를 경계하고 있었지만 바다사자의 사랑스러운 애교에 사르르 녹아버리며 무장해제 상태가 되어버렸고, 애교 많고 넉살 좋은 바다사자는 90분 이상을 보트에서 머물며 남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집까지 따라올 기세였던 바다사자는 배가 항구에 도착하자 다시 바다로 돌아갔고, 남성은 바다사자 덕분에 특별한 추억이 생겼다며 이날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고 하네요.